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소개 늦었습니다. 저는 영화주간지 신의 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님 인사말씀 먼저 한번 나눠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만들고 연주하는 김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석 정말 꽉 채워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간단히 제가 앞서서 소개 잠깐 드리자면 오늘 최대한 관객분들 질문 많이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잠깐 몇 가지 질문 드리고 객석에 오픈 채팅방이 아니라 직접 마이크 넘겨드릴 테니까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싶다고 약간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이 오퍼스 류이치 사카모토가 2023년 3월에 타계해서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서 이제 곧 두어 달 있으면 또 일주기가 된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또 류이치 사카모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비슷한 제목으로 나온 영화들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 류이치 사카모토 에이싱크 같은 작품들도 이미 보셨거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퍼스가 다른 점은 이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음악가가 2021년에 직장암을 진단받고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가는 와중에 아주 분명히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식을 갖고서 만들었던 작품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사 한마디 없이 연주 실황처럼 채워져 있지만 좀처럼 그 빈틈을 느낄 수 없는 객석이 비어있다는 것조차도 느낄 수 없는 밀도의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은 이 작품 오늘 또 객석에서 함께 같이 보셨잖아요, 한주님. 네. 이 오퍼스라는 영화가 한주님께는 좀 어떤 영화인지 개괄적인 감상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연주를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극장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퍼스를 굉장히 저는 오늘 2회차 감상인데 2회차 감상까지 할 수 있게끔 해준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소리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화 작품 자체가 이제 저에게 뭐 어떤 무슨 의미가 엄청 크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3회차, 4회차 다양한 환경에서 감상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후에 뭔가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 영화를 보는 극장 환경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신 바인데 오늘은 그럼 어떠셨어요? 소리가 좀 어떻게 들리셨는지. 일단은 제가 처음 관람했을 때가 이제 그 성수 쪽에 있는 돌비 애트모스가 잘 갖춰진 극장에서 감상을 했었는데 이제 작품 자체가 그런 사운드적인 환경을 애초에 고려하고 제작된 작품이라서 그때는 이제 좀 사운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느낌이었다면은 오늘은 이제 그때랑 음향적인 환경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신에 객석에 같이 이제 저랑 작품을 감상하는 분들의 구성이 이제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은 또 이제 GV 소식을 듣고 찾아와 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의 친구들도 제 옆자리에서 같이 감상을 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크게 다른 오늘의 공간에 좀 특별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류이치 사카모토는 이 음악을 평소 그가 일본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곳이라고 평가했던 NH509 스튜디오에서 혼자 녹음을 했지만 처음에 이제 이 영화판이 나오기 전에
연말에 일종의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먼저 Playing the Piano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모여서 함께 그 스트리밍을 받고 또 지금 사실 한국에서 이 피아노 실황, 연주 실황 영화가 잘 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오퍼스도 그렇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레센도 같은 작품까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그가 혼자서 마지막 남긴 이 기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가닿는다는 것이 약간은 더 뭉클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직접 선곡을 다해서 자신의 디스코그래피를 아우르는 한 20개의 곡을 이제 직접 편곡도 하고 선곡도 해서 2022년에 8일간 촬영을 한 작품인데요. 이 20개의 곡들의 샌리스트의 구성은 좀 어떻게 와닿으셨는지 궁금해요. 평소에도 한주님 굉장히 류이치 사카모토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고 샌리스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크게 의미를 두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 하면 뭐 이런 곡, 류이치 사카모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이런 영화에 쓰였던 이런 테마 이렇게 딱 그냥 납득이 되는 곡들의 나열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의 의미로서 기록으로서 의미 있는 곡들을 선곡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듣는 사람들도 그리고 남기는 본인도 그냥 깨끗하게 연주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선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오퍼스에 담긴 샌 리스트 중에 평소에도 좀 유독 좋아하셨던 곡이나 자주 들으시는 곡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오퍼스 샌 리스트 전곡을 제가 다 반복해서 듣고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세 번째로 연주했던 안단타라는 곡은 제가 원래 가장 좋아했던 트랙 중 하나였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감상을 하면서 오늘 그냥 라이브를 듣기 제일 좋았던 곡은 통푸라는 곡이었어요.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시절의 곡이죠. 네. 그 말씀 주신 통푸는 연주되는 순서, 타이밍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류이치 사카모토가 잠시 휴식을 선언하고 난 뒤에 나오잖아요. 그 순서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 감흥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죠. 여기 셀리스트 적혀 있는 거 보면은 통푸 이전에 연주한 곡이 아쿠아인데 아쿠아라는 곡은 이제 또 그의 많은 대표곡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 전에 괴물이라는 영화에도 이제 엔딩 테마로 쓰였고 근데 이제 그런 그 통푸는 이제 아쿠아랑 다르게 좀 위트 있는 곡인데 그런 개에서 오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 셀리스트에서 가장 좀 이질적인 음악이어서 더 재미를 느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연주하는 중간중간에 연주자 본인이 살짝씩 미소를 띄었던 것 같아서 저까지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을 만큼의 희미한 미소였던 것 같아요. 그게 미소인지 단순히 이 몰입을 하다가 생기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체력적으로 생기는 입꼬리의 떨림일 수도 있고 분간하기 힘든 그러나 분명히 어떤 감흥으로 전해져 오는 미소라고 하고 싶습니다. 미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통푸
얘기도 해주셨고 그 앞에 아쿠아 얘기도 해주셨는데 문득 듣다 보니 사실 이 오퍼스에는 영화음악으로만 놓고 보면 류치 사카모토의 첫 영화음악이었던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전장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좋아하시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곡이 있고 또 아쿠아가 있음으로써 영화음악으로서는 또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된 괴물까지 아우르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한주님 영화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괴물도 최근에 찾아보신 거예요? 네, 괴물도 봤습니다. 괴물 속에 삽입된 류치 사카모토의 음악은 어떻던가요? 일단은 그 괴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라는 인식보다는 이제 류치 사카모토라는 샘플을 이제 고라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잘 탁월하게 갖다 쓴 느낌에 가까웠달까요? 제가 느끼는 바는 그랬고요. 아쿠아라는 곡은 이제 원래 괴물 개봉 전에 이미 많이 알려졌던 곡이잖아요. 이제 그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했냐면 네. 괴물에서의 아쿠아와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어떤 해석력도 빛을 발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음악가를 활용하는 네. 네,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가 어떤 한 작품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고라이다 히로카즈가 역으로 이제 본인이 감독이지만은 음악가로서의 류이치 사카모토의 자리를 굉장히 잘 내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한 어떤 동경심 그리고 존경심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라이다 히로카즈 감독에게 고마움을 느꼈고요. 예. 영화 GV 자리여서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영화를 애정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실리카겔 김한주님께 뭔가 너무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어쩜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김한주님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류치 사카모토가 걸어온 궤적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은 드뷔시와 바흐를 너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가에서 뭐 밴드, 전자음악, 뭐 앞서서 테크노, 이후에 앰비언트 음악 정말 다양한 궤적으로 확장해온 전례를 찾기가 힘든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비견하자면 사실은 김한주님도 클래식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밴드 음악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 모습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영향이 있었을까 가늠해 보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필름클럽 같은 팟캐스트에서 류이치 사카모토 얘기해 주시거나 또 사카모토 책 북토크도 한번 함께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음악과의 인연을 종종 말해 주신 적이 있으신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한주님께 류이치 사카모토는 좀 어떤 개인적인 영향을 준 인물인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부끄럽게도 이제 이분의 삶의 공감대를 많이 일방적인 거긴 하지만 저는 이제 느꼈기 때문에 공감대를 느낀 순간부터 좀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닌데 어느덧 제가 뭔가 그룹사운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신디사이저 음악이 이제 저의 어떤 메인 포지션 중에 하나고 그렇다 보니 되게 나랑 비슷하네 가 이제 그걸 느낀 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존경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가 존경하는 인물을 막 엄청 성역화 해놓고 우선 뭐 내 완벽한 롤모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저는 좀 그냥 그가 남겨놓은 음악들을 그냥 조금 꼼꼼히 들어보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가 이제 했던 뭐 활동들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도 저렇게 뭐 입체적으로 살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씩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이제 음악 외적인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기는 한데, 여튼 이제 저한테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엄청 막 무슨 그 신앙이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그 선배 같은 느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삶이 입체적이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고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 많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정말 입체적인 궤적을 살아왔죠. 혹시 그 많은 모습들 중에 이제 환경운동가로서의 면모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특별히 좀 더 좋아하는 어떤 류이치 사카모토의 각도가 있다면 어떤 쪽이세요? 환경운동을 한 류이치 사카모토도 좋고, 근데 하나를 꼽자면은 이제 음악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작가들이랑 협업이라든지 그런 데 좀 열중한 류이치 사카모토의 모습이 굳이 한 포인트를 꼽자면은 이제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을 잘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소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동시대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양한 작가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시야를 넓히고 같이 시야가 넓어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의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점에서 너무 먼저 잘 해와 주셨어서. 예. 근데 예. 환경운동가 하나를 꼽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충분히 꼽으려는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안단타란 곡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마 뭐 저의 체감입니다만 그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저로서 좀 인상적인 경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어파이어라는 독일 영화가 지난해 개봉을 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페촐트 감독이 내한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잠깐 또 이런 GV 행사에서 뵙고 음악 얘기를 하다가 그 영화에도 류이치 사카모토의 안단타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을 왜 썼는지 물었는데, 마침 이 감독의 전작 중에 운디네라는 역시 너무나 훌륭한 영화에서 크리스티안 페촐트 감독이 바흐의 디단조 협주곡을 썼었어요. 근데 이 악장을 썼었는데 그것과 비견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바흐 다음으로 류이치 사카모토다, 그리고 그 바흐의 협주곡과 안단타가 음악적 구조에 있어서 협주곡과 그 앰비언트 음악이 마침 어울리는 거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너무나 비슷한 음악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혹시 한주님께는 안단타의 어떤 점이 유독 좀 좋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안단타가 이제 수록된 앨범 이제 어싱크 그 앨범 자체를 제가 엄청 좋아해서, 발매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꼭 정주행해서 들었고, 그 발매와 수반된 영화가 코다잖아요. 코다에서도 이제 안단타나 이런 곡들을 작곡하는 배경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다가 바흐 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었죠. 그런 지점들을 저도 뭔가 좀 공감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안단타 같은 곡들에 더불어 안단타에서 사용되는 신디사이저 소리들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리들이어가지고 그런 점들인 것 같습니다. 그 에이싱크 공연 막 뉴욕에서 열리고 그럴 때 정말 가고 싶으셨겠어요? 예, 그 뉴욕 콘서트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객석에 또 막 앉아있고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앉아있던 뮤지션들이
루이치 사카모토처럼 이제 엄청 시니어 거장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컨대 뭐 아르카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이제 비옥의 음악을 협업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아르카도 손님으로 왔었고 뭐 비옥도 있었고 원어트릭스 포인트 네버라는 이제 프로듀서도 있었고 뭔가 좀 그 젊은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적극적으로 초대되어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뭔가 나도 저 뉴욕 콘서트에 저 사람들이랑 같은 선상에서 앉아서 그 굉장한 공연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네. 이 뉴욕에서의 인연이 또 뭉게뭉게 이어져서 이 오퍼스는 뉴욕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MTV 스타일을 떠올렸을 때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작업한 인물로는 비욘세, 저스틴 팀브레이크 이런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빌 커스테인 촬영 감독이 이 오퍼스를 촬영을 했고 그가 앞서서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현란한 스타일과는 굉장히 다른 비주얼의 영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류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영화로 만났으니만큼 그 영화의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 작품에서 특히 조명이 마치 하루의 해가 떠올랐다가 지는 것처럼 무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는 그 빛이 굉장히 세심하게 쓰였고 객석이 비어있는 것만큼 비어있기 때문에 무대를 빛으로 또 류이치 사카모토의 육체성 그 자체로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공들인 작품입니다. 어떤 음악과 시각적인 요소가 맞물리는 지점에 있어서는 좀 인상 깊게 보신 장면이 있으실까요? 인상 깊게 본 장면 굳이 하나를 꼽아보자면은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가 앉아있고 피아노가 쭉 길게 보이는 앵글인데 이제 빛과 어둠이 굉장히 절묘하게 조정이 돼 있어서 류이치 사카모토 머리 위에 그 밝은 달 혹은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앵글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주변은 더 어둡게 되어 있고 그 빛나는 부분들만 굉장히 빛나게 보이는 앵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앵글이 나오는 대목들이 좀 인상이 깊었고 저는 그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피아노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시각적으로 피아노라는 악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비주얼적인 부피도 그렇고 뭐 색깔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배려하고 이용한 촬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영화가 흑백이라는 점은 마음에 드셨어요? 네. 어쩜 이제 피아노를 배려했다라는 점에는 그 피아노의 색인 흑과 백의 옷을 이 영화가 입었다는 점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길게 보자면은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사람의 어떤 그림자가 피아노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류이치 사카모토는 본인의 그림자처럼 계속 피아노와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물론 피아노만 연주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의 음악의 시작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끝에 가까운 지점도 피아노로서 마무리를 하는 되게 일체화된 악기 중에 그와 일체화된 악기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어둠에 파묻혔을 때 더더욱이 피아노와 류이치 사카모토가 하나의 몸 혹은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의 그림자로서 피아노가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점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어떤 클로즈업에서는 그의 손과 건반이 마치 하나의 신체 기관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빛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부각되어 사용된 작품은 대개 그 무대에 있는 어떤 예술가를 찬미하는 빛이거나 마치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다운 빛을 내리쬐는 빛인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의 빛은 오히려 류이치 사카모토의 완연한 병색이라든가 버석하고 주름진 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설계된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 마침 그가 죽음으로 향해 갈 때가 딱 70에 접어든 무렵이어서 이 사람의 나이와 이제 정말 끝을 실감하는 병세가 숨김없이 담겨져 있는 작품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류이치 사카모토처럼 자기 작품으로서 이별하고 죽음을 알리는 행운을 가진 예술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계속 또 작업을 하시고 음악으로 무언가를 표현하시는 직업을 가진 입장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이 작업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굉장히 힘겨운 작업을 완수한 거잖아요. 몸을 움직이기에도 아주 힘들었을 시기에 8일 동안 쉬지 않고 연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시도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그냥 좀 부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뿐만 아니라 말년까지 작업을 놓지 않고 이제 사망한 다양한 이제 그 창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도 이제 죽음이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까지 그냥 뭐 이렇게 공연을 하는 일이 꼭 아니더라도 그냥 곡을 쓰다가 끝까지 곡을 쓰다가 가든 뭐 공연을 하든 어쨌든 되게 황홀하게 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 좀 부러움이 컸네요. 그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음악가들의 어떤 소원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데이빗 보이도 마지막 싱글에서 마치 죽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듯이 마무리를 하기도 했고 뭐 레너드 번스타인도 마지막에 보스턴 필하모니카 말러 교향곡 7번을 연주하고 떠났고 그런 식의 그 음악 역사에서의 몇몇 중요한 마지막 공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로비츠도 12년의 공백을 깨고 와서 죽기 2년 전에 마지막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궤적들과도 좀 겹쳐지는 연장선상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서둘러 하고요. 오늘 질문 주시는 분들께 준비된 포스터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슬쩍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도 이따 받아가시고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 손 들어주실까요? 네. 네. 제가 최대한 순서를 좀 기억해놨다가 들어주신 순서를 드리긴 할 텐데 네. 일단 가장 먼저 네, 여기 앞에 흰 옷 입고 후드 쓰고 계신 분께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마이크 가져다 드릴 때까지. 네. 네, 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핀 같은 거를 피아노 줄에 꽂고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저는 좀 가로막혀 있는데 오히려 감정적으로는 더 확장돼서 와닿는 느낌이어서 신기했는데 혹시 그 주법이라고 할지 그거는 어떤 식으로 연주가 되고 뭐 어떤 거를 표현하려고 할 때 주로 쓰이는지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피아노에 이제 고유하게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외부 장치나 어떤 데미지를 가한다거나 해서 새로운 피아노 소리를 만드는 걸 이제 프리페어드 피아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걸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걸 쓴 건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의외로 많은 연주자들과 작곡가들이 피아노에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장르처럼 있는 거기는 해서
예, 뭐 영상에는 이제 핀 같은 걸 사용하긴 했지만은 뭐 다른 경우에는 이제 뭐 천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손을 사용한다거나 뭐 망치를 사용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 루이스 사카모토가 이제 이전에 뭐 예컨대 존 케이지라든지 백남준 같은 사람들이 뭐 악기를 다루고 취급하는 부분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한 게 아닌가라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잘 모르고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게 많은 분야라서 제가 나중에 좀 알게 되면 다시 대답을 해드릴게요. 약간 비슷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최근에 제가 지난 이제 12월 29일에서 30일이 넘어가는 새벽에 제가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새벽 한 2시에서 2시 반쯤에 그 피아노를 이제 한 30분 연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저기 그 용산 숙대입구 쪽에 있는 어느 제 친구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 지하에서 그 연주를 막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영상 속의 시도와 굉장히 흡사한 걸 제가 했었어요. 핀을 이제 피아노 현에다 꽂고 연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네, 아까 이쪽에서도 네네. 죄송해요. 저 뒤로 먼저 가겠습니다. 네, 뒤에서 손 제일 먼저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모자 쓰고 계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그 실용음악과 입시를 하고 있는데 그 혹시 음악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언제고 어떻게 푸시는지가 궁금해요. 그 전공이 뭐세요? 저 베이스 전공. 아, 그 이게 저는 이제 사실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 게 8살 때부터였어서 그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그걸 해결하는 명확한 방법을 가졌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사실 저는 그냥 했어요. 그냥 울면서도 그냥 연습하고 막 투덜거리면서도 이제 그 오선지에 계속 음표를 써야 되는 상황들을 어렸을 때부터 겪다 보니까 약간 지금은 음악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에 대한 거는 좀 많이 무뎌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음악이 일이 돼서 생기는 스트레스들은 아직 저도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뭐 어떻게 솔루션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 각자의 방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처럼 뭐 이제 그냥 무격다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되게 심플한 방법을 찾아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혹시 어떤 순간에 뭔가 스트레스를 겪는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연습하다 잘 안 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습을 진짜 안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전음악 공부할 때는 거의 뭐 하루에 막 8시간씩 연습하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실용음악으로 넘어온 이후로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이제 밖에 나가서 내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동네 실용음악 학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째맞아가 그러고 약간 이거를 재밌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엄청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미를 추구하는 하나 둘 세 가지의 어떤 사건들이 쌓이면서 이제 좀 그 마취가 됐달까? 그런 스트레스들 이건 저만의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베이스 좀 쳐주세요.
네, 이렇게 힘나는 말이 있을까요? 아니 한주님 약간 카운슬링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아 이거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나 너무 죄송하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봐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한번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어디론가. 네. 이쪽 네.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또 모자 쓰고 계신 분께. 네. 저도 한우님처럼 2회차 관람을 오늘 했는데 1회차 관람을 하고 그 통풀라는 곡이 가장 인상이 깊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 감독님 인터뷰에서 위치 사카모토의 컨디션 난조로 원곡보다 좀 느리게 영화에서 연주되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원곡보다 느리게 연주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생각이 궁금해요. 일단 공간감을 조금 더 넓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기는 긴장감도 있던 것 같고 경쾌함과 어떤 그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느긋함과 경쾌함 사이를 잘 조절하면 생기는 긴장감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져서 좋은 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사실 에너지 넘치던 시절에 연주하던 곡을 지금 이 시기에 연주하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 자체가 주는 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로 밀어붙였던 곡을 약간은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테크닉으로 해석해낸 경지가 된 거니까요. 그 세부가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느낌으로 와 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계셔서 그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경 끼고 계신 분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화 재미있게 봤고 아까 괴물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뭔가 영화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원래 괴물의 아쿠아와 유치 사카모토의 아쿠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독립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주 보면서 너무 당연하게 괴물 생각이 나서 어떻게 영화 음악의 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고 저도 원래 유치 사카모토를 되게 좋아해서 이 영화의 시선이 되게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장의 모습들 뭐 기침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하는 게 담긴 게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연주 실황의 영화가 아니라 한 예술가의 삶의 끝이 관객과 나누는 그런 영화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예술가들이 누가 시켜서 창작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고통받으면서 연주를 계속하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화의 엔딩의 모습에 대해서였는데 이제 오퍼스가 연주되면서 류치 사카모토가 중간에 떠나고 이제 건반이 두드려지잖아요. 그게 뭔가 우리 시대의 예술가가 떠났지만 계속 그 사람이 남긴 업적과 인간의 감정들이 계속 뭔가 남겨질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감상이 들어서 뭐 이거에 대한 기자님도 말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님의 저의 네 저는 그냥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류이치 사카모토 본인은 여러분들 막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네오소라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들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제작은 오랜 매니저이기도 한 노리카소라가 또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 편집된 걸 보고 류이치 사카모토가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이미 죽은 것처럼 편집을 해놨냐고. 이미 죽은 사람 아니야. 우리 노래 가사 이게 근데 그 아까 저는 한주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좋았던 것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사실은 피아노로만 정의될 음악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제목에도 들어있는 그 오퍼스 앨범 BTTV에 들어가 있는 그 음악과 또 이 지금 영화 재편집한 영화가 이전에 라이브 스트리밍 버전으로 나갔던 그 플레잉 더 피아노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어떤
피아노와 어떤 관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업들이고 그의 솔로 작업을 대변하는 어떤 결과물들이라고 느껴요. 그랬을 때 이 영화의 말미에 다분히 마지막을 의식한 작품에서 피아노만 남겨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에 관한 영화이고 본인의 영화이지만 결국에는 그 음악과 악기를 더 세상에 남겨두는 그것을 더 자기보다 위에 무언가로 생각하는 자세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예술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의식으로 점철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더 숭고해지고 처음 한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영화로 남을 수 있는 한 대목 피날레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그거에 했던 말 중에 예술이 길다, 예술은 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좀 직접적으로 반영된 연출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뭐 그는 자리를 비우게 됐지만은 연주는 계속되고 저희는 이제 리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자동 연주 장치를 제가 알기로 디스클라비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영화를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쓰이기도 한 거겠지만은 원래 류지 사카모토가 사운드 테스트 용어로 이제 계속 갖고 다니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 한국에 이제 어떤 엔지니어 성함을 까먹었는데 그분 남한산성 작업 때 이제 류지 사카모토가 한국에서 녹음하는 현장을 담당했던 엔지니어분이 올렸던 글인데 글을 봤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알게 된 게 이제 그 장치를 항상 뭐 한국이 됐건 뉴욕이 됐건 이런 데 먼저 보내고 그 장치를 통해서 사운드 테스트를 마치면은 본인이 마지막에 와서 한번 쳐보고 괜찮네 하고 이렇게 컨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계속 본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장치가 그냥 마지막에 또 한번 등장했을 뿐이라는 점에서는 그냥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류치 사카모토는 계속 뭐 죽음과 상관없이 음악을 또 한 거다 라는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또 손 들어주시고요. 이번엔 혹시 직접 한 분 설명해 주신다면 네. 누가 제 열정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 영화도 정말 잘 봤고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사카모토님께서 병세가 더 악화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완성도 있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남기기 위해 녹음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게 맞다면 곡당 한 두세 테이크 정도를 녹음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확실하지 않은데 비모노 아우조라였나요? 그 몇 번 곡 중간에 실수가 조금 있었고 마지막에 다시 합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곡이 있어요. 그 뒤에 몇 테이크 아마 더 찍었을 것 같은데 왜 완성도 있는 그러니까 최상의 완성도를 낼 수 있는 녹음이 아니라 약간의 조금 실수도 담겨 있는 곡을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뒤에 또 테이크를 가서 녹음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뜻이었다기보다 꽤나 잔인한 그 영화 만드는 사람의 욕심이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욕망을 보자면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단 한 순간이 됐죠. 대사가 거의 없는 영화에서 거장이 고백하는 것이 내 예술은 어떻고 뭐 피아노란 무엇이고 이게 아니라 나 잠시 쉬어야겠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말인 것이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절대 계획으로 나올 수 없는 영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어쩌다 한번 허락되는 신비이고 기적 같은 순간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어떤 감독이라도 그 뒤에 더 잘 친 테이크가 있더라도 이 테이크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류이치 사카모토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이것을 하고 있는 인물이 8일 동안 매일 나와서 하루에 두세 곡을 하루에 한 세 곡 정도를 두세 테이크씩 하고 있는 사람이 힘들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힘들다의 무게를 아니까요. 그 역설이 더 빛나는 순간이어서 제가 감독이라도 빼지 못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촬영 다 마치고 나서 류이치 사카모토가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서도 뭐 특별히 이렇게 꾸민 말을 남긴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연주를 다 끝내고 한동안 완전히 공허한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네, 저는 류이치 사카모토 입장에서 조금 입장에 이제 이입해가지고 얘기를 좀 굳이 해보자면은 이제 그렇게 게을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류이치 사카모토의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제가 이제 모노파적인 태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해한 그 모노파적인 태도가 뭐냐면 음악적인 결과물이든 뭐 다른 게 됐건 이제 예술가로서든 뭔가 어쨌든 창작을 해냈을 때 그 시점 창작을 해낸 시점부터 그 창작물은 이제 어떤 자연의 전유물 같은 게 된달까요? 그 코드 일종의 코드가 돼서 이제 그냥 이게 실수나 뭐 성공 이런 개념이 없는 그냥 하나의 실험체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점에서 이제 그 류이치 사카모토 본인도 그런 테이크가 쓰인 거를 그냥 개의치 않고 용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모르는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물어봐 주시니까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유심히 체크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악보가 있기는 하지만 악보에 있는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따르는 곡이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뭔가 그 즉흥 연주가 조금 가미됐거나 즉흥적으로 편곡하는 요소들이 현장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비보나 아우조라 연주할 때 그 실수하는 대목에서 뭔가 이런저런 화음을 대입해보다가 막 그 멈추잖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즉흥적으로 실험을 해보다 멈췄구나로 이해해도 되나라고 저는 그렇게 그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걸 또 달리 말하면 류이치 사카모토에게는 어떤 이 영화를 완성하는 이 과업을 해내는 것 어떤 성취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정말 매 그 순간의 연주를 그 순간에 완성해내는 게 너무 중요했던 인물인 것 같고요. 그 질문 주셔서 저도 오늘 잠깐 메모해 오긴 했는데 다 마치고 류이치 사카모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인지 이 공연을 마치고는 완전히 공허함을 느꼈고 한 달 정도 몸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납득할 만한 공연을 녹음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계속 한주님이 뽑아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아니요. 어떻게든 제 눈에 띄게 손을 들어주시는 분에게. 근데 중앙에 검은 모자 쓰신 분이 잠깐 일어나셨어가지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저도요. 혹시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에서 곡을 레퍼런스로 적거나 영감을 받아서 작곡하신 곡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그
특정 곡 하나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제 작곡한 적은 없고요. 대신 그 알게 모르게 이제 그가 작곡해온 풍들이 저한테 끼친 영향은 분명히 있죠. 제가 사실 류치 사카모토 뿐만 아니라 어떤 곡 하나를 레퍼런스로 삼고 작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네, 가까운 데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흰 옷 입고 계신 분께 마이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GV 초반에 한주님께서도 이제 극장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 음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영화가 이제 촬영되면서 이제 수음이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아노 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쉬는 그런 들숨날숨 소리나 아니면 뭐 피아노 페달을 밟으면서 내는 그런 뭐 움직임 소리 같은 것도 저한테는 그런 일종의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조차 저는 좀 음악으로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담아낸 모든 소리들, 음악을 포함해서 모든 소리들에 대해서 이제 영화인으로서 김소미 기자님과 음악인으로서 김한준님은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인의 대답을 먼저. 아니, 영화인도 아닌데 또 김한주님 같은 분 옆에서 음악인, 영화인 매치를 시켜주니까 정말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싶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글쎄요, 근데 이 또한 영화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져요. 영화에서 앰비언트, 뭐 영화계에서는 섞어서 쓰이는데 사실 우리가 스코어라고 하는 영화의 그 프레임 밖에서 삽입된 외재적인 음악보다는 영화의 리얼리티를 담고 있고 그 영화의 정말 현재를 담고 있는 건 그 영화 안에 존재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이론적으로는 뭐 디제시스 사운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장르 영화에서는 일부러 거의 다 드러내고 100% 아주 세공된 소리만 들려주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비교로 마블 영화에서는 그 카메라 안에서 수음된 소리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아주 대척점에서 거의 화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반적인 실황 영화에서는 또 다듬어낼 만한 소리까지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포착하려는 것이 그 즉슨 음악만이 아니었다라는 것. 여기서 현존하고 있는 류이치 사카모토를 어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도 같은 영화. 그래서 정말 있는 힘껏 저로서는 좀 감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은 여기서는 아들의 시도로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조각으로 모아보고 싶은 시도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이제 피아노 실황 레코드는 뭐 생각보다 잡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작품들이 많기는 한데 이제 이건 영화다 보니까 좀 더 다르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이제 그 생명력이랄까요? 사실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그 생명 간당간당한 그 호흡들을 이제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연출자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소중했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향을 취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류이치 사카모토가 이제 되게 존경했던 뭐 글렌 골드나 이런 피아니스트들의 활동을 보면은 그런 피아노 연주만이 소리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연주 중에 내는 어떤 신음이나 아니면은 허밍 같은 것들이 이제 음악의 일부가 돼서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영향받은 것들, 과거 영향받았던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러게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원전 사고 현장의 잔해들, 거기 버려진 피아노로도 연주를 했던 류지 사카모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추해 개념에 있는 것들을 미 쪽으로 끌어오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역시나 그런 뭐 신음소리, 한숨소리, 약간 부비적거리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제거될 필요 없다고 류지 사카모토 또한 너무나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그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난 에피소드 하나가 뉴욕에서, 뉴욕이 굉장히 시끄러운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이제 류지 사카모토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데 류지 사카모토의 이제 어떤 루틴 중에 하나가 음원을 하나 추출하면은 그 음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차 카오디오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뉴욕의 공해가 너무 심하니까 음악을 틀어는 놨지만 내가 만든 음악을 틀어는 놨지만 이제 그 공해랑 섞여가지고 이제 뭔가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이제는 그 뉴욕에 살면서는 뭔가 이제 그냥 자연의 요소처럼 느껴져서 어떤 음악적인 소리와 비음악적인 소리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다라는 인식을 하는 듯한 이제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곤 하네요. 그렇네요, 정말. 네. 저희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요. 타이트하게 제가 봤을 때 두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좋을까요? 빨간 옷 입으신 분이 계속 네, 너무 열심히 어필해 주셔서.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은 제가 사실은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그 인물의 사실상 기본적인 배경 지식만 알고 감상을 좀 했었던 영화인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배경 지식이 좀 쌓인 상태에서 아, 2회차 감상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2회차 감상할 때는 어떤 관람 포인트를 보고 이제 좀 감상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저 먼저. 네, 한주님만 답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또 다른 분 질문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네. 네. 빠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의 경우는 1회차 관람했을 때는 진짜 음에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소리를 한음 듣는데 진짜 최대한의 집중을 했고 이제 오늘 관람했을 때는 그 외의 요소들 뭐 류지 사카모토 입에 막 침이 고여있고 막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좀 뜯어보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약간 그런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제 그 회별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좀 목적을 가지고 관람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쪽 뒤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기 갈색 옷 입으신 분께 드려도 될까요? 네. 마스크 적용하신. 네, 지금 마스크 끼고 손 들고 계신 분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괴물 이야기 하시면서 아쿠아라는 음악이 류이치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님께서 굉장히 잘 차용한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그 영화 괴물을 보기 전부터 아쿠아라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런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고개를 많이 끄덕였던 것 같아요. 혹시 한주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 뉘앙스를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그 괴물이라는 영화의 엔딩씬에서 아쿠아가 사용되었는데 그 엔딩씬과 그 음악이 만나서 어떤 효과가 좀 어떻게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엄청 길게 대답하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그냥 감동의 쓰나미를 거기서 줘버리니까 울음이 터졌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뭐 유행어처럼 나돌았던 그 공업적 최루법처럼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화적 호흡에서 딱 찬란하게 등장해줬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그냥 감각적으로 확 와버렸었던 순간입니다.
엔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너무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정말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는데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너무 아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 그 앵콜로 한 분만 저는 이제 앵콜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라서 아, 너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빠르게 진행해보고 제 GV 생활 중에 그 Q&A 앵콜 처음 해봅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한 분은 그러면 마지막에 직접 좀 짚어주시죠. 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빠르게 선정을 하자면 맨 끝에 두 손 들고 계신 분 네. 저희도 다음 상영도 있어서 좀 퀵하게 진행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사카모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주에서 보인 이 불완전함들이 오히려 완전함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리카겔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실리카겔 음악을 들었을 때 또 약간 불완전함을 통한 완전의 완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들을 음악을 만드실 때 좀 이용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을 막 의식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완전함, 불완전함이라기보다는 이제 균형적인 음악을 만드는 편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어느 한 지점에 최대한 힘을 쏟고 나머지가 그걸 서포트하게끔 나머지 음악적인 요소들이 이제 뭐 메인 테마가 됐건 뭐 가사가 됐건 뭐 다른 악기가 됐건 그런 한 요소를 최대한 서포트하는 어떤 뾰족한 형태로 음악을 만들어 왔던 것 같고 근데 곡마다 좀 달라서 여튼 그렇습니다요. 예. 네 앵콜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감 간단히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기자님이 진행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뭐 제가 이 영화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